11조가 10% 아닌가요? 뭐 그렇지. 감사 같은 경우는 뛰는 거야. 이번에 필리핀 가서 어떤 사람 쓰러져 있길래 그 여자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어서 마음이 안 좋아서 돈을 좀 줬어요. 잠깐 어디 갔다가 왔더니 옷 사 입었더라고요. 옷이 급했나 봐. 그래갖고 마음이 확 어려워졌던 적이 있어요. 그 옷을 안 입으면 죽을 것 같았나. 저 아기를 이렇게 데리고 있으니까 아기가 측은해가지고 아주 오늘에도 사주라고 줬는데 잠깐 들어가다 나왔더니 옷을 사서 입었더라고요. 그걸 안 카드 안 달라는 게 다행이에요. 그걸 안 입으면 죽을 것 같았나 봐요.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거기까지 나가면 그러니까 주는 것도 몫을 나는 이제 떼는 게 헌금이잖아. 네. 그게 헌금이라고. 헌금의 용도가 되게 다 구제야. 그럼 만약에 11조로 안 내고 내가 그냥 그 돈에서 내 돈에서 10분의 1을 내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구제를 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? 그건 죄받아요? 뭐 그렇게까지? 내지 마 그냥. 아니 11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궁금한 게 11조가 10% 아닌가요? 뭐 그렇지. 감사하죠. 10%니까 너무 값진다. 아니 근데 저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알죠. 근데 그 10%를 내잖아요.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세금 떼는 거야. 세금 떼는데 제가 궁금한 게 연말정산 때 저희가 내는 11조는 어떻게 좀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. 11조를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내 소득의 10의 1조냐 아니면 소득에서 세금을 띈 10의 1조냐. 야, 이거 어렵다. 내가 돈을 벌었는데 뭐 나가는 지출액이 있잖아요. 그런 거 다 띄고 순이익의 11조나 이렇게 맞아요. 일일이 따지는 모양들이 있어요. 그럴 수 있는데 아니 본인이 불교는 어떻게 내? 아 불교는 그냥 불전하면 내고 싶으면 내고 말만 마음대로 그런 거 없어? 11조 이런 거 없어? 없어. 저 기본도 잘 띄워줘. 네. 영수증 이런 거 10%는 굉장히 무서운 돈이야.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이냐. 그쵸. 솔직히 많은 돈인데 아까 내가 얘기를 했잖아. 그 헌금의 정신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그 몫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걸 떼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게 있어. 돈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는 거야. 그게 다 내 거 아니야. 근데 그게 기준이 그럴 수 있을 때 훈련이 될 때 공부가 될 만한 분량이 있고 돈의 욕심에 대해서 컨트롤할 만한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그걸 10분의 1로 기준을 정하셨다고. 근데 내가 볼 때 10분의 1이 만만하지 않아. 에이. 그런데 이게 훈련된 사람은 그 처음에 그거 따질 수 있어. 난 따지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. 에이. 그래서 또 질문을 하면 에이. 난 따지는 사람한테는 그래. 그럼 세금 떼고 내. 그게 실제 소득이니까. 에이. 그거 가지고 너 그렇게 인색하게 하나님 나 안 그러신다고 생각해. 어떤 사람은 또 세금 전에 뭐 그런 사람 그럼 그 자기 마음이지. 안 그럼 목사님 매번 안 내고 죽기 전에 전 재산의 10분의 1을 내면 그 11조 인정이 돼요? 아니 11조라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? 안 낸다고 뭐 하나님 잡아가시겠냐? 그냥 안 내고 그 마음에 걸리잖아요. 돌덩이 얹은 것처럼. 아 진짜.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헌금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 안 내면 뭐 돌덩이처럼 어이 내가 이게 죽게 됐는데 안 내면 지옥 갈까? 그렇다고 안 냈다고 하나님이 요건 11조도 안 냈고 너는 천당 어림도 없다. 그럴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. 네. 헌금은 그런 게 아니라고. 헌금은 죽을 때 내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내가 사는 삶의 원칙이라고. 그러면 그게 나를 굉장히 건강하게 해. 그리고 삶을 아름답게 한다고.